봅시다. 처음에는 일단 기본적인 스토리를 해야 되고, 용은 얻어야 되니까. 아, 초반 스킬 괜찮네. 사냥 자체가 뭐 어려운 건 없어가지고. 거진 뭐 이제 한 바퀴 도는 사냥 루트고, 스킬을 한 번씩 써주는 모습입니다. 제일 군영 안에서 하는 게더 좋았을 것 같은데. 나쁘지 않지. 헬리시움 도심 중앙은 버닝이 10단계라는 아주 장점이 있죠. 83레벨을 찍고 서쪽 숲을 왔습니다. 이때 왜 왔냐? 아무래도 이제 저쪽에 데미지가 두 방이다 보니까 잘못 잡아가지고. 지금 했으면 그냥 타나토스 가겠지. 아, 지금하고 옛날하고 좀 많이 달라요. 아, 이때 뭐 폐광수리도 했었나요? 좀 넘어가. 180대에 버려진 발굴적 4를 했는데요. 아, 예, 뭐, 어려운 거 없죠. 아, 요렇게 사냥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외눈이 캐스트를 해줍니다. 44분? 6시간 44분이 걸렸네요. 사냥터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말이죠. 지금 하게 되면은 요렇게 될것 같네요. 요렇게 사냥터를 갈것 같습니다.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템 세팅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연금 술사 올테딜 1%짜리 4짝과 40제 벨트, 그리고 여제 무기 데미지 6에 마력 12짜리, 정패. 무스펠은 이제 17성에 70%, 올테 4% 초읍에 위점 15%에 에디 마력 10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월묘꼬리, 데미지 9% 보조무기, 월묘 견장, 956 하프 이어리, 여행자의 위인글라스, 피노키오코, 마시보도 노모, 핑크빈 모자, 포도알 귀걸이, 핑크빈 슈트, 가죽 샌들, 요 정도 되겠네요. 장단점이라, 에바는 장단점을 뭘 적어야 되냐? 이게 장점이라고 적어야 될 조건부 스탠스, 봉속이 9단계 부족, 높은 조작 난이도를 적어놔야 되겠구만. 링크, 룬 50%, 지속 시간 증가. 아, 이것도 점점 커지네. 경험치 도핑으로 유니온 7.5%와 혈맹에 반 10%, 에픽 실용 150%, 문파 물약 10%에 15-50%, 추가 경험치 50%, 경축비 10%에 메르세데스 15%, 정팬 30%, 네오포스 10%에서 242.5%고요. 자, 에반의 초반 사냥이 무난하긴 한것 같은데? 아, 느낌상. 여기다 놓고 싶긴 하네요. 여기다 놓고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요즘 가면 왠지 좋을 것 같아, 느낌이. 요렇게 갑시다. 다음 50 에반 200 34일차 7300 불독 200과 함께 현재 유니온 6000등급까지 승급업을 했고요. 뭐 40칸을 열었습니다. 200 달성과 함께 사냥터부터 일단 알아보도록 할까요? 모험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스토리를 해야 되죠. 자, 10렙부터 17렙까지는 이제 들개들의 싸움도 이래서 하고 있고요. 아, 초반에 참이 맛은 정말 참 달달하긴 하지. 35렙까지는 깊은 수령에서 해주십니다. 2차 스킬은 약간 이제 에너지볼트, 불맛 에너지볼트. 42까지 와일드 보호의 땅에서 해주십니다. 아, 42부터 46까지 제일 군영에서 해줍니다. 46부터 51까지 조용한 습지에서 해주십니다. 아, 이게 불이 아주 정직해가지고 잘못 잡아요. 260이 되면 이지 작품을 깨줍니다. 이지 작품을 할 때는 경험치 도핑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가면은 경험치가 더 많아지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61부터는 이제 갱도 1에서 사냥을 하고, 아, 그 다음에 66렙부터 유령단의 텐트를 갑니다. 소울을 가는데 소울 데미지가 나오니까 사냥이 확실히 확 달라지는 느낌이 납니다. 90부터는 검은 켄타로스 영역을 가는데요. 아무래도 버닝 10단계가 크다고 볼수 있겠네요.
잘 못 잡아요. 잘 잡는 듯 잘 못 잡는 듯은 표현이 맞네요. 다음에 112부터 시련의 동굴에서 사냥을 해줬습니다. 아 근데 커닝타워부터가 사냥이 안 되기 시작해가지고 문제가 딱 발생하죠. X축도 애매한데 Y축도 애매한 그 상황이. 그래서 나중에 먼치가 선택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3차 스킬로 사냥을 하는 방법을 선택했는데. 아 또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맨 왼쪽 위에는 안 맞아요. 이게 그렇게 사냥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58레벨 찍고 나서 지구방위 본부로 넘어갔는데요. 그래서 이제 180을 찍고요. 여기서 185까지 해줬습니다. 아 이게 여기서 하는 이유가 다른 데 가도 여기만큼 경험치를 못 먹을 것 같은 플러스 최근 패치로 이제 경험치 20% 주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경험치가 나름 솔솔하더라고. 185레벨 찍고 여우숲 길투를 해봤는데 그래도 혹시나 사냥터 좀 괜찮은 데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의림도 없었습니다. 바로 때려쳤고요. 그 다음에 버려진 발굴 지역 2 가가지고 여기도 해봤는데 마리수가 너무 적더라고. 그래서 경험치가 너무 적더라고. 그래서 결국에 버려진 발굴 지역 4를 왔는데요. 그래도 할만하다 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경험치는 이제 뭐 나쁘지 않더라고. 엔드. 풀독의 장단점이 무엇인가? 단점 스탠스 없음. 봉속 두 단계 부족. 됐어. 요 정도면 충분해. 장점도 없고 떠오르지 않는다. 굳이 만들라 하지 말자. 그럼 여기다 넣어줄까? 뒤에가 아 느낌이 욕인데 뒷불 앞에다 둘까? 불도 여기다 놔야 되겠다. 이렇게 보면 또 시간 보세요. 6시간 19분밖에 안 걸렸거든. 이렇게 보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빨리 끝난다고 좋다고 해야 되나? 체감상 느낌인가. 아 어느덧 메모장도 꽉 채워가는데 51 뭐죠 이거? 불독 200 7500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